안녕하세요, 손 선생입니다. 오늘 주제는 백 수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용접을 우선 잘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이 직접적으로 백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백 수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통적으로 수정을 하는 그라인딩을 파가지고 수정을 하는 방법들은 지금까지 채널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파이프가 150A 정도 넘어가게 되면, 네, 여기서 좀 써볼게요. 150A 쉽게 말하면 한 6인치 정도 되죠. 6인치 150A 정도 넘어가면 파이프가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크죠. 대략적으로 뭐 150A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용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녹지 않거나 혹은 연결부가 뭐 올라타거나 이런 현상들이 뭐 용접하다 보면 이제 루트 패스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파이프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토치를 파이프 안에 넣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파이프가 좀 더 작다면 뒤에 캡을, 쇼캡을 쓰거나 좀 스몰 토치를 통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안 녹는 것들은 녹이고, 뭐 와이어를 투입해가지고 넣어서도 녹일 수 있고, 이렇게 백비들을 형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이 부식 제한금속, 스탠레스나 콘이나 듀플렉스나 이런 부식 제한금속들에 대해 수정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흔히 현장에서 얘기하는 총을 쏘는 방법이죠. 총을 쏜다고 하는데, 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선에 배관 안이 지금 터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뭐 밴드가 나가있고, 그럼 이제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용접을 이렇게 뭐 절반 정도 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용접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되면 용접에 대해서 이상 부분이만 생길 겁니다. 연결이 안 된다거나 와이어가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열려있는 상태죠. 요때 이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알곤가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용접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용접할 때 나오는 가스가 알곤가스죠. 실제로 이 배관부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수팬이 이 안쪽까지 들어가서 용접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이 보호가스인, 부식제한금속의 보호가스인 퍼징이 우리가 실제로 용접을 할 때 이 토치에서 나오는 가스와 동일한 알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텅스텐이 들어가기만 하면 용접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금속 자체는 고체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텅스텐이 이런 갭 사이, 실제로 텅스텐이 이런 갭 사이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갭 사이로 들어갔을 때 개선면에 금속 부위와 텅스텐의 금속 부위가 마찰이 생기게 되면 접지가 되죠. 그렇게 되면 용접이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접지가 되지 않게끔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안에 텅스텐이 들어가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 텅스텐을 부도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텅스텐이 있으면 이 텅스텐을 부도체로 만들어줄 종이 테이프가 있죠. 종이 테이프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많이 감을 필요 없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뭐 접지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종이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터치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터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파이프 길이에 대해서 이제 맞춰야 되죠. 길이에 대해서 맞추면 이런 식으로 갭 사이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터치가 들어가서 용접을 하면, 이게 파이프 갭 사이로 들어갔다고 치고 용접을 하면 용접이 됩니다. 그럼 시야는 어떻게 봐야 되냐? 실제로 시야는 갭 사이로 보면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건 현장에서 총을 쏜다고 하는데, 뭐 이게 끝나고 나면 연기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총을 쏜다고도 하고, 물론 처음부터 용접을 잘 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 그라인딩 수정을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 인치가 배관이 커지거나 뭐 배관이 작아지거나 모두 다 수정이 가능한데, 이 토치에서 나오는 텅스텐의 길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배관의 광경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첫 번째는 이 텅스텐도 용접이 사실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용접이 되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용접이 쉽게 되지 않고 조금의 충격에도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임시로 급하게 길이가 좀 길게 사용을 해야 될 때는 이 각도를 꺾어서도 이렇게 다 용접이 되거든요. 각도를 꺾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용접을 한 뒤에 여기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또 발라주세요. 혹시나 그렇게 해서 갭 사이로 다 있는 부분에 종이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용접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강도가 조금 그래도 높은 뭐 재료도 뭐 듀플렉스나 뭐 316이나 이런 스테인리스 3.25 와이어가 순간적으로 용접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그래서 대형관이나 긴 길이 할 때는 뭐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가지고 길게 써가지고, 와이어는 좀 길이가 기니까 대신에 와이어를 오래 용접을 할 수는 없어요. 높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한두 번 수정하는 정도까지는 와이어 버텨주니 그렇게 갈아가지고 용접하는 방법도 있다. 요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요렇게 토치를 이렇게 접어서 그라인딩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퍼지가 당연히 돼 있어야 된다. 또한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거, 실수는 되지 않습니다. 실수는 알몬가스나 이런 무게 비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는 보호가스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실수로 해가지고는 용접이 잘 되지 않으니 무조건 알몬가스로 퍼지할 때 할 수 있다. 뭐 이런 영상들을 보면 조금 안 좋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방법, 백수정, 직접적인 백수정 방법 중에 하나니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제가 또 현장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